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돈으로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. 조은글.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.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. 돈으로 지인은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살 수 없다.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섹스는 살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의 기쁨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동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에서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다. 돈으로 사치를 살 수는 있으나 전통어린 문화를 살 수는 없다. 돈으로 고급품을 살 수는 있으나 아늑한 평안을 살 수는 없다. 돈으로 미인을 살 수는 있으나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살 수 없다.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식은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.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thank you.
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.